형. 어, 진짜. 가끔 제가 구독자님 즐거우시라고 다들 바쁘실 때 제가 전화 받잖아요. 근데 잠깐 5분 봤는데도 이 차량을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왜일 것 같아? 이거 연비가 미쳤거든요. 기름 안 먹어. 맞아요. 그래서 기름 안 먹고 이제 SUV가 수입차인데도 굉장히 좀 싸다. 막 한 거의 뭐 700만 원 요 수준이면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차도 아마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연식도 딱 페이스리프트 거쳤기 때문에 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푸조의 2008 보여드릴게요. 함께 하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모델이요. 뭐 저희 채널 아마 구독자분들 굉장히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푸조의 2008 모델 준비를 했고요. 찾으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연비적인 부분. 예, 진짜 연비가 잘 나옵니다. 약 20km 이상 뽑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준비한 연식이 17년식 버전인데요. 요건 또 페이스리프트가 거쳤어요.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신형 모델. 신형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그에 반해 가격은 진짜 저렴합니다. 700만원대.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7년 5월 등록, 주행거리는 94,000km입니다. 자, 오일리에선 누유 없고, 사고 이력 또한 완전 무사고인데요. 차량이 저항칸 등급은 푸조 2008이고요. 1.6 블루 HDI 알리리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리 거치고 주행거리 9만km. 가격 790. 790이면 진짜 극가성비지, 그치. 이 정도면은, 네, 여러분 진짜, 네, 좋아하실 겁니다. 푸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형. 네, 이거 제가 푸조를 올리면서 댓글 관리, 댓글을 제가 보게 되면은, 푸조 수리 어렵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형께서 직접 푸조에 대한 좀 오해가 있으면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돌아다니는 차량들 중에서 수리가 어렵다? 이런 차량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웬만한 건 다 가능해. 부품 수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막 어려운 차량들이 연식이 너무 오래됐거나 그리고 막 사람들 진짜 안 차서 단종이 된 지 너무 오래됐거나 근데 푸조 2008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품 수급이 어렵지는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누유가 발생했다 이제 이러면은 국산차보다는 수리비가 조금 더 비싼 건 맞긴 맞지. 그래서 뭐 혹시라도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저희에게 차량 문의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그냥 관련된 서비스 정비 문의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하게 좀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국산 SUV도 지금 뭐 790, 뭐 800만 원 선이면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뭐 티볼리나 혹은 뭐가 있지 뭐 코란도 C 버전 이런 모델이란 말이야. 현대 기아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 R 요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 이 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 꿀리지도 않잖아. 그리고 사이즈도 적당하고 약간 이제 준준형급 SUV 느낌 나기 때문에 사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7년식의 페리 거친 푸조 전면부 모습이고요. LED 헤드램프 아래쪽에 안개등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푸조가 디자인은 괜찮죠? 자, 괜찮고요.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루프렉하고 문루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요. 타이어는 자 앞쪽에는 한 40-50% 정도 이렇게 잔유가 남아 있습니다. 자, 실내를 보게 되면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가죽이랑 약간 직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투톤 느낌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열선, 뭐 후방 카메라,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져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메리트입니다. 이쪽에 문루프, 문루프가 있는 게 차량이 굉장히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생각보다 사이즈도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시트 상태는 너무 좋은데요. 시트는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은 정말 깔끔한 2열 상태라고 설명을 드려보고요. 그 저 앰비언트 라이트 있잖아요. 이거 선루프 문루프 쪽에 이거를 너무 감성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지난번 썸네일도 그거 했는데 밤에 저게 켜지면은 와 진짜 예쁘더라고요. 자, 또 뭐 그쵸 저렇게 올라간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앰비언트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도 타이어나 50% 정도 남아있고요. 이제 뒤쪽으로 2열 리어 램프로 좀 보게 되면 2008 모델이고요.
이제 외관 바디 컬러는 이제 약간의 그레이하고 실버 색상 좀 투톤 느낌의 색상이고요. 컬러 색상은 느낌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 또 SUV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도 네, 아주 여유있게 잘 빠지죠.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차량의 딱 중요 포인트 두 가지에 말씀드렸죠? 자, 신형 모델 그리고 연비. 근데 가격은 790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제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의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죠. 그리고 시트는 이제 키수동입니다. 아예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이제 이렇게 전방 센서 VDC 기능 에코 버튼 올라가져 있고요. 핸들 보여주시면 핸들은 이제 푸조 브랜드 로고 마크 공조기 아래쪽엔 패들 시프트 있고, 자, 주행 거리는 현재 94,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중에는 크루즈 기능도 올라와져 있고요. 열선 시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 일단 왼쪽에 블랙박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여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 기능 올라가져 있고, 아래쪽 보여주시면 비싼 건데 에어컨 버튼, 오토 에어컨이고, 이제 이렇게 공조기 쭉 버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는 기어 노브가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 후진 이런 식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로 파킹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뭐 슈퍼카나 뭐 이렇게 고성능 차에만 들어간다는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는데요. 자, 위쪽에도 아주 개방감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져 있죠. 자, 여러분들 푸조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 좋아들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9만km대 약 17년식 버전의 금액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차량도 좀 인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조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푸조입니다. 금액 790이고요. 전액합 특성거래 환영입니다. 저희는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방문 상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문 상담 시 저희는 성능지원 정비사 꼭 2차 점검 들어간다는 점 보지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